큰 기대를 모으고 분양이 나섰던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위자의 레디언트의 청약 성적표가 저조한 모습입니다. 인근의 집값 하락 현상이 이어지며 아파트 청약 시장에선 분양가 경쟁력이 떨어진 데다 대출 이자의 부담이 커진 것이 낮은 경쟁률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강북 대장주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관심이 모아졌지만 침체된 시장 분위기만 확인되는 모양새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기대를 모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특별 공급에 이어 어제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3.69:1을 기록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나오진 않았지만 대부분 가구가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39A타입과 49A타입은 두 배수도 채우지 못해 1점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특히 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강북 대장주로 불린 장위자의 레디언트도 어제부터 청약 접수를 진행했는데 첫날 특별 공급 경쟁률은 5.2:1로 나타났습니다. 첫날 성적표만 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전형 등 일부 전형에선 미달도 나왔습니다. 두 단지의 청약 흥행 실패는 금리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에 극도로 위축된 주택 매수 심리가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이 됐지만 워낙에 일반 분양분이 좀 많았던 상태고 장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 시세나 호가 대비해서도 사실 분양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두 단지는 브랜드, 입지, 규모 등 다방면에서 기존 분양시장의 흥행 키워드를 두루 갖추고 있어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만 확인시켜줌에 따라 오히려 주택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 짙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